바다가 멀었던 작은 섬마을. 그 섬마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땅을 일구며 살아왔는데요. 땅에 기대어 살던 삶의 고단함은 전통적인 노래와 흥으로 풀어왔습니다. 그렇게 재미지지 이제 한 번씩 하고 나면 섬을 수놓는 굽어진 논과 들판을 따라 섬 사람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것. 들노래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섬. 신안 장산도입니다. 목포에서 남동쪽으로 26km 떨어진 곳. 신안 장산도가 있습니다. 청정한 바다를 품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알아주는 건 장산 뻘락지라고 합니다. 하지만 장산도 사람들은 섬에 살면서도 바다 대신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어부보다는 농부들의 섬인 셈이죠. 우리 장산은 적은 섬에 불과하지만은 특히 섬 중에서도 아주 적은 섬이지만은 수산업이라든가 업 종사하는 사람보다 전체 주민의 약 80%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든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리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또 장산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소리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아리아리랑 서리 봄 기운이 완연한 장산도 들려 아리가 났네 잠들기 이전에는 나는 문이 끝내 하다가 섬의 안악들은 봄동 수확으로 분주한대요. 나는 그니 뭐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알렴은 봄동만큼이나 안악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. 널 보고 날 봐라 내가 널 따라 살까 아리아리 힘든 농산일은 소리 하나로 흥겨운 놀이가 됩니다. 예전에는 아주 이보다 더 심하게 놀았죠. 아주 뭐 흙하고 못하고 뒤범벅해갖고 아주 뭐 일이 끝나고 나면 아주 뭐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덜하지라. 너냐 나냐 도리동실러냐 나지나지나 이렇듯 장산도 사람들과 소리는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. 안악들의 노랫가락이 이번에는 바다로 이어집니다. 물코에가 걸려라 앞에 실은 저 맨나 우린 이 멀 실고 장산의 명물인 갯물두부를 만들 때도 소리는 빠지지 않는데요. 장산도에선 옛부터 간수 대신 갯물로 두부를 만들어 왔습니다. 불린 콩은 맷돌로 곱게 갈아주고 삼베 주머니에 넣고 잘 짜주는데요. 이 콩물을 솥에 넣고 삶아준 다음 이제 물기만 빼주면 장산도표 갯물두부가 완성됩니다. 저희가 아주 무서운 것이구나. 뜨거운 물도 팍팍 넣고. 아따 맛이 틀리지요. 이제 저 여기 두부를 잡수고 가가지고 입에다가 탁 두부 맛을 올리고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잡숴보시오. 그럼 육지에 가서 잡숴봐. 그러면은 달라불제 쌉지렁해불제 쌉지렁해물어 끝이 쌉지렁해. 갯바람을 타고 흥겨운 소리가 이어지는 곳 장산 들노래 전수관입니다. 이곳에서 장산도 사람들은 농구에서 어엿한 소리꾼으로 변신하는데요.
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소리라 특별히 배우고 익힐 것도 없다고 합니다. 책벌을 딱 옛날에는 책벌을 하고 딱 밀고 다녔거든요. 뭐 싸갖고 그랬는데 어성치가 어성치 하면 기타만 들었단 말이요. 그렇게 흥겨울 수가 없어요. 이제 철부지의 마음에도. 그러면 집에 가서 쪽박 갖고 두드려보고 또 소리도 해보고 그렇게 저렇게 한 것이. 흥겨운 노랫가락에 힘든 농산일을 실어보냈다는 장산도 들노래. 섬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농요인데요. 그 옛날 모내기철이면 한해 농사에 풍년을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. 특히 장산도는 해방 전후 시작된 간척사업이 지금까지 계속되다 보니 들노래의 역사도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장산도 하이도에 있는 대부분의 그 벼농사 지대는 간척지거든요. 그래서 간척지를 통해서 새로운 그 벼농사 지대가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그 벼농사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. 그러면서 벼농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 능력이 확장되게 됩니다. 자연히 그 벼농사와 관련된 들노래도 이런 경제력의 확장과 그 발을 맞춰서 활성화되는 것이죠. 한바탕 흥겨운 판을 벌이고 나면 허기가 지기 마련. 이럴 때 갯물두부만한 것도 없습니다. 향이 잡더라고. 안악들의 손맛까지 더해져 별미 중에 별미인 셈이죠. 두부 한 모에 다시금 힘을 얻은 장산도 사람들. 고달픈 농산일에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다 보면 절로 흥이 난다고 합니다. 흥에 겨워 한바탕 노는 것 같지만 장산 들노래는 저마다의 역할도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저 총 인원은 38명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분야가자 사물,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들, 또 물동인 사람들, 술병 든 사람들, 밥밥거리 든 사람들, 분야가 여러 가지 직접. 장산 들노래는 모찌기, 모심기, 논매기, 질꼬내기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모를 찔 때부터 모를 심고 논을 다 메고 불렀던 노래까지 예전 그대로라고 합니다. 비록 지금이야 이렇게 공연 형태로만 만날 수 있지만 그 옛날 장산 들노래의 전통은 여전합니다. 똑같아요, 똑같아요. 똑같이 했어요. 논맨 것도 이렇게 논. 이렇게 넘는 것도 갖고 이제 이 심은 것도 예정하고 이렇게 심은 것도 갖고 또 이제 넘매고 재미지게 놀 때 에헤헤 하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질서 있게 재밌게 했어요. 이젠 뭇에서도 들노래는 들녘을 떠난 지 오랜데요. 장산 들노래는 1981년 남도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. 매일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습한 결과 1988년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야, 나락 다 거시기 물에가 있어도 진역에 나와서 다 하고 그래갖고 남도문화재 나와
밤에만. 밤에만 했어. 밤에. 장산에서 불리는 흥겨운 가락엔 하중 밤매기 노래도 있습니다. 무더운 여름날 밭을 매는 고단함을 신명난 소리로 달랬는데요. 그 뜨거운 신명이 섬의 척박한 삶을 견디고 섬을 지켜온 힘이 되었습니다. 일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고 또 그 서류를 함으로써 자기가 좀 유료가 되고 좀 지금 말하자면 사투리로 말하면 뻗친 것을 조금 약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와갖고 아리시구나 됐구나 하면 그 흥이 돋아서 일이 더 잘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선조들이 다 의미 있어 내놓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갖고 오늘날까지 이어왔어요. 맥을. 섬 특유의 애환과 다양한 가락의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장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데요. 해마다 수많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장산 들노래는 옛 전통의 원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 장산도 들노래가 만약에 공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과거 장산도 들노래의 현장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장산도 들노래는 무대에서 공연이 되잖아요. 그러면 공연을 보는 우리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과거를 상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들한테 과거 문화에 그 존재했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. 구성진 노랫가락이 섬의 들판에 수놓는 곳. 힘겨운 농산일에도 신명으로 풀어내는 삶의 지혜가 대대로 내려오는 섬. 흥겨운 들노래가 있는 신안 장산도입니다.